You guys, over the mountain. Yeah, that's 72. Look at the spin on that. So yeah. 40.라이트사이드 스윙에서 속도를 어떻게 낼까요? 손목 앵글을 유지시킨다. 그런 건 나중 얘기예요. 팔을 들었다가 이거죠. 반갑습니다. 라이트사이드 스윙 코치 생리 원장입니다. 비거리. 비거리를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이론적으로 보면은 첫 번째가 속도, 클럽 헤드 스피드, 두 번째가 앵글 오브 어프로치라고 접근각, 두 번째는 센터네스라고 정타예요. 속도, 이 헤드 속도를 어떻게 내며 이 접근각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정타? 정타는 하면 어떻게 치면 뭐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잘 안 맞아요. 다 이게 세 가지가 연관돼 있어요. 손쉽게 비거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그 유연성이나 근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장타를 치는 방법이 있는데 라이트사이드 스윙은 아주 장타를 치기 위해서 만든 스윙은 아니에요. 하지만 경제적인 동작으로 평균 정도 거리를 칠 수 있습니다. 라이트사이드 스윙으로 PGA에서도 우승한 선수들을 보면 거리가 장타는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예요. 라이트사이드 스윙은 몸에 무리가 없고 나이가 들어도 편안하게 칠 수 있는 스윙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. 그러면 라이트사이드 스윙에서 속도를 어떻게 낼까요? 여러 영상이 있었잖아요. 이렇게 스틱으로 휘두르거나 원심력. 자, 그런 이론적인 거 말고 요령입니다. 샤프트를 빠르게 하는 속도로 칠 거예요. 자, 손목 앵글을 유지시킨다. 그런 거는 나중 얘기예요. 라이트사이드 스윙을 익히는데 이 손목 앵글을 풀지 않고 쳐야겠다는 생각은 아예 버려버리세요. 그건 나중에 다니는 면이 올바르고 이런 스윙이 괜찮아졌을 때 손목이 약간 쓰이는 거 괜찮아요. 모델들도 많이 풀립니다. 그 풀리는 거에 너무 손목에서 꽂히지 마시고 더 중요한 거. 중요한 거는 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 왼쪽을 막아놓고 얘를 통과시킨 거예요. 왼쪽을 막아놓고 이 팔을 들었다가 팔을 들었다가 팔을 들었다가 팔을 들었다가 이거죠. 공 치면서 이렇게 몸이 함께 도는 느낌이 아니에요. 공을 치면서 몸을 어라운드 하려고 하죠. 그 어라운드 하려고 하는 동작이 여러분의 몸을 회전시켜서 당기는 동작을 만드는 원인이에요. 느낌상은 이렇게 들어서 쳤어요. 근데 결론은 막혔어. 왼쪽에 막혔어. 클럽이 지나갔어. 보세요. 저는 몸을 돌리지 않았어요. 이렇게 온 거야. 빨라? 이렇게 휘둘 거야? 이미 회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그건 이렇게 친 거야. 더 심하게 하면은 뒤에 보고 왼벽에서 클럽을 이렇게 치고 팔이 그냥 끌고 가자 몸을. 그래서 뒤에 있어. 이렇게 있는 상태에 내가 끌고 간 대로 간 거야. 이렇게.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. 그냥 갔어. 이렇게 돼 몸이. 어깨가 수평으로 회전되는 걸 볼 수 있어요. 하지만 팔로 치면서 나는 회전할 거야. 팔로 치면서 회전할 거야. 언제? 잘 모르겠어. 아무튼 팔로 치면서
공치는 순간 회전시켜야지 하면 이렇게 휘둘러요. 연습장에 가셔서 이런 식으로 휘둘러서 영상을 찍어서 보시면 몸이 회전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. 작은 스윙부터 시작해 봅니다. 회전되어 있습니다. 회전하지 않았어. 하지만 몸과 함께 돕니다. 몸과 함께 회전된 걸 알 수 있어요. 이렇게 나가서 이 클럽 헤드가 가게 되면은 이 몸을 끌고 가게 돼 있어요. 보세요. 통과하면 얘가 같이 돌게 돼 있어요. 순서로 클럽 헤드가 가고 그 다음에 어깨가 돌고 허리가 돌고 무릎이 돌고 다리가 도는 거예요. 이런 순서가 되는 거죠. 반대로 다리가 돌고 힙이 돌고 허리가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 돌았으니까 팔로 친다 하고 반대인 거예요. 나의 몸을 정면에 두고 나는 정면에 두고 그랬을 때 지렛대 같이 이렇게 쳐져요. 회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.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연습을 하시다가 이제 스피드를 더 가속, 어디를 가속, 몸의 가속이 아니라 클럽 헤드, 이 팔의 가속을 더 시키면 좀 더 비거리를 만들 수 있겠죠. 손목 앵글을 유지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서서 클럽만 먼저 보낸 거예요. 그러면 어깨가 이렇게 뒤에 안 남고 이렇게 돌 수 있어요.